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창직교육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터협회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교육포럼. 오늘은 1인 기업 전문가이신 최용주 교수님을 모시고서 그 책 1인 기업 무엇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1인 기업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고 이제 1인 기업이 되신 전 교수님, 최용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용주 교수님 소개를 드리면 홍익대학교에서 광고 교육하셨죠? 네, 광고 홍보. 광고 홍보 교육을 하셨는데 이제 정년 퇴임하셨는데요. 학교 있을 때 교수 전교 1등이죠? 예. 전체 교수 1등을 하셨죠? 네. 공부 잘해서 하신 건 아니고 어떤 1등을 3회 연속을 하셨더라. 세 번이나. 학생들이 뽑아준 최호수 교수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비법이 네. 수업을 일찍 끝내주셨다고. 얼마나 일찍 끝내주면 이렇게 학생들이 최고로 뽑습니까? 네. 3시간 수업이면 1시간 반만 합니다. 일찍 끝낸다고 학생들이 이렇게 뽑아준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자료를 이미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수업도 체계적으로 저도 뭐 대학 나왔고 저도 대학 교수 한 10년 했습니다. 이게 쉽진 않거든요. 이 3시간 수업을 집중시킨다는 게 어려운데 그냥 딱 집중해서 1시간 반에 딱 끝내시는 스타일이신 거죠? 예, 중간에 한번 쉬고요. 예, 휴대폰이 뭐 다 뺐고. 예, 휴대폰 안 보기로 약속하고요. 약속 뺀 게 아니고 예, 예. 자율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반이 여러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과목을 이렇게 두 명, 세 명 교수가 나눠서 하는데 저희 반은 학생들한테 좀 많이 요구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첫 주에 다 설명하고 제가 많이 요구하는 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른 반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신 저희 반에서 많이 요구하지만 학기 말에 끝날 때 얻는 게 많다고 내가 약속을 한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광고 홍보 수업이 워낙 그 필수예요. 그쪽은 그래서 학생들이 한 160명 정도가 아마 네네. 신청을 하면 맞습니다. 교수님 두 분이 네 반을 이제 두 반씩 맡아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강의했던 교수님은 그 유명한 그 제2 광고 회사 출신이어서 거의 실무를 좀 많이 하겠죠. 근데 또 광고 홍보 그 교육을 하게 되면요. 그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로 자기네 광고 기획해갖고 발표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하지 않는 다른 교수님이 하지 않는 숙제를 더 내주셔가지고 학생이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또 예. 좋은 점수를 따셨다면서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광고 기획을 뭐 20년 이상 가르쳤는데요. 광고 기획을 이제 수업을 하면은 결국 기획서를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른 교수님은 조 기획서만 작성하는데 저는 조 기획서를 작성하고 학기 말에 개인 기획서까지도 합니다. 와. 죽으려고 그러죠. 그 대신 이제 개인 기획서를 하고 나면 자기 개인 기획서 갖고 대학생 공모전에 나갈 수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그 교수님이랑 나랑 다 얘기가 됐으니까 다른 반에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학기 말에 이제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죠. 예. 사실은 그게 본인 일이시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 예를 뭐 80명 정도라면 80명을 다 지도하고 평가해 주신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 개인 기획서 학기 말에 80개 채점하려고 그러면 예.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루에 8시간씩 근로기준법에 해서 8시간은 저 이상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노하우가 쌓이고 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1인 기업에 관심을 더 갖게 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1인 기업 강의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되게 교재를 구할 때 힘드셨다면서요. 우리나라 책에 1인 기업 책이 이렇게 없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1인 기업 책이 이제 있죠. 물론 있는데 네. 대개는 뭐 나는 1인 기업 이렇게 했다. 또 뭐 1인 기업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 1인 기업의 마케팅에 관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책은 1인 기업 무엇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1인 기업의 마케팅에 관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책을 갖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제 어디 뭐 어디라고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저 신촌에 있는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그 강의의 그런 그 커리큘럼은 좋은데 좀 교수님 책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남의 책을 갖고 이렇게 수업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내가 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이면 책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뭐 한 20년 이상 했으니까요.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1인 기업의 마케팅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다르죠. 네.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케팅이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겸손하지 않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을 만드느라고 꽤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1인 기업의 마케팅에 관한 최초의 책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자부를 합니다. 아니,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쓸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좀 참고하거든요. 그러시죠? 세상에 뚝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논문 쓸 때도 참고하듯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 보면서 하도 너무 내용이 좋아서 뒤에 참고 서적을 만나 한번 봐주실까요? 참고 서적 뒷부분에 제가 세봤어요. 하도 책이 참고 서적이 많아서 42권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10권을 샀어요. 핑크펭귄도 있습니다. 거기 되게 유명한 핑크펭귄 부터 유명한 책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책도 있었지만 야 근데 그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아서 10권을 사서 또 보면서 어쩌면 그 책 한 권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쏙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쉽게 쓰시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좀 책을 쉽게 쓰십니까? 네, 저 출판사의 그 사장이 네. 대표가 제 여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쉽게 써야 된다고 쉽게 써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 강요를 많이 했고요. 네. 또 저도 수업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하지만 가리키는 거는 쉽게 가리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기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자기가 강의하는 과목을 쉽게 하지 않고 어렵게 가리키면 아직 자기도 100% 다 이해 못한 겁니다. 쉽게 가리켜야만 학생들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야 진짜 대단하신 게 느낀 게 솔직히 저도 강의를 하니까 이게 딱 보면요 교재로 쓸 수 딱 교재용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사실은 1인 기업 강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퍼주셔도 됩니까? 이거 남이 가져가서 강의하면 어떡하시려고? 아니죠. 예, 제가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전에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과 있다 광고홍보학과로 왔는데요. 예, 신문방송학과에 있어서 제가 이 방송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방송 실무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는 교수한테 좀 이렇게 돼서 나한테 조금 그 강의 계획표를 좀 보내주면 고맙겠다 그랬더니 네. 그분이 강의 계획표가 아니라요. 강의 안까지 통째로 저한테 보냈어요. 오, 그래서, 교재까지? 네. PPT까지? 당신 강의하는 강의 안까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정보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할수록 그 가치가 늘어나는 거다. 이런 멋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수업하고 아주 조금이지만 그 수업을 그 강의안을 조금 업데이트 시켜갖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예, 그러면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예. 지금 여기 선생님들께서 1인 기업에 대한 강의하신다면 네. 이 교재를 갖고 이걸 갖고 강의하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 책을 사서 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필요하시다면 예. 이거를 제가 6주 동안의 강의안을 짰습니다. 네. 이 책을 갖고 할 수 예. 있는 예, 그 강의 계획표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아니 제가 사실은 그 박사를 홍대에서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대학원이지만 그래서 제 은사님한테 지도교수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긴장했습니다. 뭐라 그러실까. 근데 인품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강의도 잘하시지만 인품이 너무 훌륭해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고 도움도 많이 받으셨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그런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주셨고요. 그것도 딱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1인 기업 강의를 이제 시작해보는 건데, 이 교재를 가지고. 네. 강의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크보다도 제가 보고서 감동받았거든요. 막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예. 질문지를 주셨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안 하고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업하는 분들은 다 1인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된 마케팅 교육을 받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업 교육을 가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마케팅 공부하셔야 된다, 마케팅 공부하셔야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쉽게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예. 이제 마케팅은 그 대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네, 예, 저 좀 일반인들이 마케팅은 상품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맞아요. 네, 근데 상품을 파는 거는 이제 영업이죠. 맞습니다. 예, 출발점이 그러니까, 상품은 영업. 예, 어떻게 보면 마케팅보다 영업이 더 분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마케팅은 어떤 제품을 또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팔기 위해서, 예, 팔기 위해서 그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갖다가 전달하거나 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소비자가, 고객이, 예, 그 가치를 갖다가 이제 갖고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기업과 고객 사이에 서로 상호 호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넓은 의미의 우리가 얘기하는 PR이랑 어떻게 면에서 같은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을 떠나서 어떤 일에서 여기 이제 김 교수님이랑 저랑 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예, 오늘 김 교수님은 이렇게 저 영상으로만 뵀다 오늘 처음 뵀습니다. 예, 근데 처음 뵈니까 좀 영상보다 실물이 더 훨씬 미남이세요. 네. 아니라고 분도 계시던데.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저 뒤에서 듣기로는 영상이 더 익숙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면,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신뢰죠. 네. 근데 신뢰를 쌓는 거는 금방 쌓이지가 않으니까요. 예.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SNS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다면 1인 기업이 불가능하죠. 예, 근데 SNS가 발달이 되면서 1인 기업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SNS가 하나 갖고 있는 점이 인간관계처럼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와 고객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함 사이에서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기업이 고객한테 주는 그러한 가치가 고객이 원하는 거여야 되죠. 고객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하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4학년들 이 마지막 수업할 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4년 동안 광고 홍보를 배웠는데 나는 광고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4년 동안 배운 광고를 딱 한마디로 광고는 뭐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 한번 해봐라. 예컨대 광고는 사과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4년 동안 광고 홍보를 배운 거에서 그런 어떤 광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 거죠. 현업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맞지가 않네. 그럼 이렇게 좀 고쳐봐야지.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그대로 적용되네. 그럼 이거는 더 발전시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케팅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마케팅을 연애 편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고객과
기업 간에, 우린 지금 1인 기업이니까 1인 네. 기업과 그 고객 간에 러브레터입니다. 네, 그러면 러브레터를 어떻게, 요즘 뭐 러브레터 잘 안 쓰죠, 젊은 사람들은요. 네. 네, 그냥 뭐 카톡으로 하거나. 바로 예. 사귀자. 네, 심지어 뭐 네. 회사 그만둘 때도 그냥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렇게 전에 이제 그 연애 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럼 연애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걸 고민하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다 됩니다. 우선 예.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똑같은 연애 편지를 어디서 복사해서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고객 분석, 애인 분석부터 맞습니다. 시작하는 거. 예, 예. 아, 맞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선생님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인 기업의 마케팅 또 1인 기업의 영업 예,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걸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정의할까 그러면 그것이 또 현업 실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도 그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배운 대로 저는 이렇게 해서 그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업은 출발점이 상품이고 마케팅은 출발점이 고객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그렇게 네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예. 영업은 전략이고 마케팅은 아니다. 반대다. 영업은 전술이고 마케팅은 전략이다. 네, 예.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이해되시죠? 네. 예. 그렇게 해도 네. 배웠습니다. 예, 오늘 얻어갔습니다.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 문구, 1인 기업은 미약하지만 예. 창대하리라 하고 이 책 중간쯤인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그 시장 세분화 전략을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요. 1인 기업인데도 막 큰 매출을 올리고 내가 현업에 있을 때만큼 많이 벌려고 그러는데 타깃으로 가서 작은 네.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네, 네. 의미가 네. 아닌가 싶고요. 네. 자, 목차를 보면 이게 보통 1장인데 네, 네. 영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정을 좀 해보면 예. 이게 제가 정말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why, what, how 순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숙제를 해줘요. 순서를 정하라 그러면 뭐 what부터 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가 먼저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여기도 why로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how 이렇게 쉬어갖고 물론 뭐 저도 어디서 봤겠죠 그거를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이거 1인 기업을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가 어떤 차별화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딱 앞에서 서두를 던지시고 일장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하시나 봐요. 예, 제가 차별화를 영장이라고 한 이유는요. 네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영장이라고 그랬고요. 아, 차별화를 예, 위해서. 예, 예. 그리고 누려 확대.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 여태까지 가장 창의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스티브 잡스는 21세기의 화두를 두 가지를 큰 걸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기술이고요. 테크놀로지. 또 하나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저 애플폰을 생각하시면 예, 그러면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한다면 저는 그것이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차별화를 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차별화를 갖다가 했고요. 본래 이 책을 제가 제목은 1인 기업의 차별화 마케팅 이렇게 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면 책 안 팔립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책을 고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동의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이 목차를 보시면은 다 계속 차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계속 차별화 말씀. 각 장마다 다 차별합니다. 차별화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화는 갖고 있는 그런 단점이 뭐냐면 조금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모방을 한다고 그런 겁니다. 제품으로 얘기하면 미투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내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고 있다시피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데일 밴드 얘기할까요? 예, 그냥 밴드 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
물론 뭐 지금 젊은 세대는 있잖아요. 나이 먹었는데 다 대일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차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차별화를 영장으로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1장 보면 이제 강점 찾기, 강점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고객 가치, 틈새 시장, 컨셉트 차별화하기 넘어가겠습니다. 5장 콘텐츠로 차별화하기, 그다음에 6장 바로 이제 실무 들어가서 SNS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SNS로 차별화하기, 비즈니스 모델로 차별화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괜찮았습니다. 최종 사업 계획서 완성까지. 이게 요즘은 또 이렇게 기획서만 잘 쓰면은 또 지원도 받잖아요. 네네. 꼭 어디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네. 그런 부분까지 너무 이 그 1인 기업가들의 마음을 알고 써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어차피 앞부분부터 시작하면 끝까지는 제가 질문이 안 될 것 같아요. 엄청 접어왔거든요. 제가 접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 순서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책을 쓸 때 순서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흐름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메일, 검색 엔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까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예. 잠깐 잔잔하면서 말씀 나눌 때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SNS에 또 강의하시는 분도 네. 많으시다고 예. 그랬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는 뭐 이렇게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실무는 저는 이제 2020년에 제가 정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정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인 기업가가 됐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1인 기업의 마케팅이 대기업, 중소기업이랑 달라야 된다는 걸 제가 간과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또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SNS가 예. 블로그가 제일 이제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히말라야 등산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가 베이스 캠프죠. 예, 그래서 블로그부터 먼저 활동을 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좋은 그런 정보를 계속 이제 쌓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이제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에 맞게 조금 사진 위주로 하고 동영상 위주로 하면서 또 컨텐츠는 텍스트는 좀 짧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블로그가 저는 제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블로그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메일 차별화인데 사실 저도 이메일 마케팅을 열심히 하다가 손놓은 지 꽤 되거든요. 안 열어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이메일이 좀 제가 네.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예예. 예, 예. 예, 예. 제가 저 책에 나온 다음에 네. 출판사에서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 유튜브를 찍으러 갔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좀 전문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 왔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이렇게 저 끝난 다음에 제가 창피하고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예. 제가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항상 강의록을 보고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떠놓고. 예, 예,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 카메라를 이렇게 마주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더듬더듬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제가 강의 이렇게 저 제가 혼자 얘기하는 그런 강의면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저는 대답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예. 자, 이메일은요. 이메일 마케팅이 맨 처음에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지금 이제 이메일 마케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SNS가 너무 무차별하게 그렇게 그 정보를 주니까 이제 SNS에서의 신뢰성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1인 기업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1인 기업가도 차별화가 필요하죠. 예, 제가 책에서 쭉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메일은 내가 이메일을 갖다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고3 학부모 엄마입니다. 네. 근데 저한테 아침에 컴퓨터를 열었더니 이메일이 쭉 와 있는데 대부분 스팸이죠. 네. 근데 우리 아이 대학 입시랑 관련되는 그런 이메일이 왔다면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냥 지워버리겠습니까? 네, 당연히 열어보죠. 내가 관심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메일 주소와 또는 전화번호를 요구할 수 있죠. 연락처를 예, 얘기할 수 예, 있죠. 예.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것이 퍼미션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한테 당신이 정보를 보내주는 거를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를 내가 허락한 거죠. 그럼 얼마든지 내가 좋은 정보를 보내면서 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람의 이메일을 아는 거는 너무 어렵죠. 네.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어디 이렇게 회원 가입하는 거면 뭐부터 적으라고 그럽니까? 예, 이메일 주소랑 그 다음에 또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받았던 메일 중에 안 열어볼 수 없었던 메일이 있었습니다. 그 야동 이메일 제목이 아주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김효석 박사님, 당신이 최고십니다. 스팸 메일입니다. 안 열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메일 마케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열었잖아요. 열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제목 자체를 좀 차별화해서 하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야동업체에서 그것만 연 거예요. 이메일 제목만. 여러...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그쪽은 열어야 되니까. 그것만 아, 그런 의미셨군요. 저는 왜 그러신가 했어요, 갑자기. 네.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야동 메일도 잘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예.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마디 보태면요.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콘텐츠로 차별화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목, 예, 이메일 제목 갖고 먼저 하는 거죠. 제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 또 강의를 보니까 0.3초 안에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제목은 0.3초 안에 확 들어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 카피 문구는 또 요즘 유튜브에도 굉장히 제목 잘 달잖아요. 그런 데에서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쭉 한번 보면서 제가 규저비한 거 좀 여쭤볼게요. 너무 많은데. 예. 우선 이 책 보시면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저 사사치 훑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 책을 구입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그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긴 합니다. 뭐 강점 찾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사실 알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물론 뭐 콜라보되는 게 좋겠지만 네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네. 마케팅과 영업을 이렇게 그 차이점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하신 게 네. 마케팅은 고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 책을 더 다르게 쓴다면 저는 일정을 고객으로부터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아직 1인 기업에 대한 그런 오해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강점에서 출발하는 걸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이유가 이제 1인 기업을 시작하는 뭐 다른 1인 기업이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인 기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점으로 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리한 거는 강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소위 얘기하는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강점이 없이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강점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죠. 네. 예, 그럴 때는 고객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예,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강점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이건 꼭 그 강점도에 관한 그런 것들이 요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강점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꼭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요.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여기 진로 또 경력 그런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그랬는데 예, 제일 좋은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일 보면서 내가 잘하는 일이면 최고겠죠. 그럼요. 예, 그거는 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예 그러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둘 중에 저는 잘하는 일을 둘 다가 다 필요하지만 저는 잘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 끝날 때 말씀드리고 예. 싶었는데 지금 이제 김 교수님 질문을 주셔서 네. 제가 책에다가는 출판사에서 출판사 사장이 여동생이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쓰질 않았는데요. 예, 책 안 팔린다고. 말 되게 잘 들으시네 동생분 예, 예. 예, 아 이건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 제가 독일에 유학 가서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옷감 짜는 공장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이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는 길을 택했으니까 제 여동생이 제 대신 아버지 공장을 맡아서 키웠어요. 근데 업종을 바꿨어요. 옷감 짜는 게 아니고 시대에 맞게 그때가 88 올림픽 바로 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폼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유니폼 출판사 하시는 네네. 동생이 예, 갑자기 본래. 유니폼 장사를 예.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요? 그때 88 올림픽 때 큰 호텔 네. 유니폼 다 했습니다. 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유럽에 여행에 갈 기회 있으면 무조건 그 도시 가자마자 호텔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텔 유니폼 카탈로그 좀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동생이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한테 학비 생활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말 잘 듣는 것밖에 없죠. 예, 예. 예. 자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봅니다. 나 1인 기업 해가지고 몇 달 안에 몇 억 벌었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싶죠. 예, 돈 많이 버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예, 1인 기업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당연히 돈을 벌려고 1인 기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 벌려고. 1인 기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100세까지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도 좋고 또 전업을 하는 분도 좋습니다. 예. 돈과 행복과 그다음에 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1인 기업입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담대로 세서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수업할 때도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학생한테 얘기하다가 내 딴대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사인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두 개라면 제일 좋지만 좋아하는데 잘하는 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또 잘하는 일인데 좋아하는 일이라도 아니라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수학식에 나오는 교집합처럼 이렇게 겹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1인 기업의 장점과 단점 중에 모두 속하는 것이 1인 기업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1인 기업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네. 콘텐츠를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몇 년만 투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예. 당장은 못 하지만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지만 좋아하는 일부터 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예. 조급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그 귀가 얇아지거든요. 누가 뭐 돈 번다 그러면 훅 해갖고 실패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주변에 너무 많이 봐서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 네. 그다음에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마침 이제 그 얘기 들어서 제가 78페이지를 좀 펼쳐봐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토 틈새도 아니라 초틈새 시장을 주장하셨어요. 보통 식당을 한다 그러면 뭐 떠오르세요? 이제 프랜차이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갈비탕집, 치킨집 많이 하죠. 이렇게 보편적인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미 거기에는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야, 이게 될까라는 솔직히 그래서 연습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초틈새로 갈까? 일단 여성부터 출발해서 2분의 1로 갔죠. 거기에 40대 잡았고요. 40대 중에 싱글 잡았고 그중에 채식주의자 잡았고 혼밥 먹는 사람 잡았대. 더 들어갑니다. 토요일만 오픈을 한다. 계속 확률이 줄어들죠. 점심만 한다. 거기다 사찰 음식이에요. 더 들어가면 사찰 음식 중에서 순나물 콩죽을 하고요. 회원제로 가겠다. 이게 너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얘기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못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대신 이렇게 하면 네, 그 시장에 나만 있습니다. 하긴 누가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네. 반대로? 근데 지금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기술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마지막서부터 지금 첫 번째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아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아까 저 우긴 겁니다. 예. 아니, 제가 아까 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 허락하시면 예. 저 여기 모임에 와서 예. 저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여기 너무나 저 전문가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는 1인 기업의 마케팅을 책을 썼지만. 1인 기업의 창업, 네. 또 새로운 직업을 새롭게 만드는 창직, 전 예. 이런 데도 저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만 또 정년을 한 사람, 은퇴를 앞둔 사람들만 1인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것도 또 저 그 출판사 사장이 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인데요. 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예, 네. 네.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예. 그 얘기할 수 있어 너무 시원합니다 제가. 네. 예. 직업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평생 직장 없어졌잖아요 벌써. 네. 평생 직장 옮긴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 없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평생 직업도 없습니다.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직업을 갖기 때문에 아마도 제 추측에는 이제 젊은 소위 얘기하는 MZ세대들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1인 기업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투잡, N잡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럴 때 지금 돈을 많이 벌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회사 다니는데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요리 내가 식당을 차리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가족들 다 부양할 수가 없죠.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만 식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당이 금요일 날, 평일 날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쉐어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예. 같이 하자. 그래서 오. 제 말씀은 예, 제가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그 시장에 1인 기업이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랑 경쟁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가서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블루오션입니다. 예. 그래서 괜히 경쟁자들 많은 그런 레드오션에 가서 피 터지게 싸움하지 말고 예, 나 혼자 할 수 있는 블루오션에 가서 내가 독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만 독점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야기입니다. 아, 예. 네.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같이 질문을 하겠고요. 저만 질문 안 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막 하셔도 되고 손 들고 오셔도 되고. 네. 지금 유튜브로 있으면. 이게 생방송입니까? 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 난생 처음 지금 생방송. 아, 예. 지금 이렇게 예, 소리가 나가고 이렇게 예. 나가고 있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죠. 난생 처음.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여러분 질문 준비하는 동안 아 예예예. 예, 예. 제가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하고 이런 인문학 쪽 사이에 있는 먹고 사는 거는 엔지니어 쪽으로 먹고 살았는데 네. 하고 싶은 일은 인문학 쪽이었거든요. 드디어 그 시기가 왔는데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오프라인하고 지금 온라인을 SNS 마케팅하고 영업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기술 세계에서는 SNS 마케팅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SNS로 많이 기술적으로 알려줘도 예,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아. 오히려 그게 더 유용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보다는 실제 증명하는 어떤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1대1로 그 기업체 가서 엔지니어링적인 걸 증명하고 거기가 의심이 많은군요. 엔지니어 쪽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고 어떤 그 문서로 되는 게 아니라 실증을 해서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인문학 이런 사회 쪽은 그럼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거를 하나하나. 근데 그 제가 가장 느끼는 거는 저희 같이 60대가 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하나 쌓기는 너무 어렵고 네. 또 SNS 하기에는 또 그런 좀 서툴죠. 신뢰성이 예, 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떨어지고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플랫폼화 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 부분이라든가 생각하신 부분 이제 SNS는 중점은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최적화 시켜서 네. 그 어떤 그런 플랫폼화 시키는 그런 영업이나 마케팅 네네. 전략에 대해서 혹시 뭐 깊이 생각하고 계신거나 혹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혹시 이 책에 네. 그 퍼널 마케팅으로 좀 소개해 주셔도 되나요? 네네 그래도 그쵸? 됩니다. 이 책에 네네. 퍼널 마케팅 예예.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예예. 되게 대세가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예예.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큰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에서 1인 기업 모두를 갖다 이렇게 대상으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앞에 읽으신 분들은 그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1인 기업이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1인 기업이 제일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점포도 필요 없고 그렇죠? 재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1인 기업이 요새 얘기가 되지만 우리가 쭉 볼 때 제일 먼저 1인 기업이 제일 오래된 1인 기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가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외 선생입니다. 가외 선생님? 예. 개인 지도? 예. 아. 가외 이렇게 집에 가서 가리키는 예. 뭐 드는 게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육에 관한 것들이 제일 그 미천이 안 들죠.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IT랑 인문학이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특별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가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두 개 다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렇게 수준이 높은 그런 좀 이런 세부적인 그런 질문이라서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나서 그 사실은 예, 예. 보편적으로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또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따로 또 이렇게 들어오신다니까. 네.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서. 네. 근데 네. 선생님 제가 하나 저는 학생들한테 용기를 주는 걸 좋아하고요. 네. 예, 제가 오늘 겸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예. 제가 우리 홍익대학교 관공박부를 선임 교수입니다. 제가 우리 관공박부를 만든 사람인데요. 네. 홍익대학교지만 신촌이 아닙니다. 조천입니다. 지금 세종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네. 충남 연기군이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 캠퍼스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시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를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저랑 다른 교수님들이랑 열심히 해서 우리가 1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관공박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광고 PR 홍보계에 다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네. 제가 홍대 나와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60대라고 그러셨죠? 예. 네. 전 나이가 얼마나 된 것처럼 보입니까? 정년하셨으니까 뭐 60, 70세 되세요. 70입니다. 예? 예, 예. 진짜요?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야겠죠? 윤석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예, 대통령 덕분에 69세가 됐습니다. 저 지금 1인 기업 시작했습니다. 예.
뭘 못 하시겠습니까? 60대신데요. 그렇죠? 예, 청년이신데. 제 첫 번째 쓴 책이 가슴 청년입니다. 예, 가슴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가슴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 설렘이 있으면 다 청년입니다. 근데 청년인데 그거 없으면 그건 청년 아닙니다. 예, 노년입니다.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 제가 나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 예.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1인 기업은 절대 가격 경쟁을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도 그거 질문하려고 딱 펼쳤는데. 네네. 오. 이제 그 경쟁 구조는 70페이지 쪽입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네네.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가격 구조로 결정돼 있는 시장들이 많아요. 네네. 기업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네. 인건비가 얼마나 싸냐, 정비 비싸냐 뭐 이런 걸로 또는 강사비가 비싸냐, 이 싸냐로 결정이 돼 있는 구조 속에서 그러면 1인 기업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가격이 아닌 다른 걸로 차별해야 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가격으로 결정된 시장에서 그 경쟁 구조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여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미 결정된 이미 구매력이라는 게 가격으로 결정된 시장에서 제가 가격이 아닌 다른 차별화 요소로 진입할 때 부여 되는 것이나 고민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인 기업은 이제 가격 경쟁에 절대 피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절대로 이제 가격 경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 제가 여기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가격 경쟁하기 위해 하지 않기 위해서 쭉 제가 이제 썼고 여기 68쪽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위스팟이고요. 예. 그것이 고객이 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 강점과 서로 만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초침대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 블루오션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격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으로 제가 여기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예,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선생님 말씀하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저희 이제 한식집에 가면은 A, B, C 코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개 좀 친한 사람 갈 때는 그냥 A코스를 먹죠. 예, 그리고 좀 중요할 경우에는 C로 하죠 하면은 저쪽에서 아예 그냥 B로 하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B를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가격 경쟁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가격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 적어봤습니다. 예. 이런 거로 예를 들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살을 뭐 한 30kg를 뭐 몇 달 만에 뺐다. 이걸 막 SNS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궁금하다 그래서 만 원짜리 강좌를 쫙 열어 갖고 모아 놓고 좀 하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짜리 할 사람 머뭇거릴 때 50만 원짜리도 있다. 네. 그래서 사실 만 원짜리를 계속 하다 보면 돈이 안 되잖아요. 몸만 피곤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를 가야 되는. 네. 그게 경쟁력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렇게 이해해도. 네네. 예, 그게 이제 지금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소비장동에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퍼널이랑 이제 이어지는 예, 부분입니다. 예. 예. 퍼널에 이제 퍼널을 만들어서 깔때기 예. 마케팅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예, 이제 아시다시피. 맨 마지막에 고급 가격이 엄청 그런 거를 팔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세 단계였다면 그러면은 첫 단계, 두 단계에서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과 1인 기업 사이에 서로 신뢰가 구축이 돼야겠죠. 예, 그다음에는 엄청 가격 비싼 걸 하는 겁니다. 고급을 갖다가.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싸게 이렇게 팔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싸게 판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고객이 여기에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그런 걸 하면 그 고객이 평생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그 대신 그러니까 예,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저 수렵사회라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냥을 하는 건데.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냥 실패한 날은 굶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요새 이제 단월적 간식, 간헐적 예, 간식이라고 예. 그러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예,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농경사회로 넘어간 거죠. 예. 어떤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번 고객을 갖다 매번 해야 된다면 너무 많이 드니까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마케팅에서는 뭐 기본 룰 중에 하나가 예, 그것이 예, 신규 고객보다는 고객을 유지하라는 그런 얘기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고객을 유지하는 게 훨씬 가격 더 적게 되는 거죠. 예, 비용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고객과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정말 고객이 만족하고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그렇게 하는 과정이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 질문하시려고 그랬던 예, 퍼널 마케팅입니다. 예,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이 자리에는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 이분을 1인 기업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광주에서 오신 남인희 원장님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시거든요.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어떤 기대로 오셨는지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1인 기업이라는 게 예.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회사 큰 회사여도 그만의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그만의 그 사업 아이템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은 넓게 생각해도 1인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기업도 네. 그 회사만의 중요 맹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린이집도 다 똑같으면 어린이집 다 교육 방식은 네. 똑같긴 하지만 또 국립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네. 교육 과정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아이들만의 그 어린이집만의 교육 방법과 철학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려면 또 이런 것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을 걸었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고맙습니다. 안 놀라셨어요? 제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훈련되어 있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예. 차별합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다 아시고 이제 지금 네. 실출하시니까 예. 예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어린이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린이 유아용품이 고급화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저 뭐라 그러죠? 아기들 이렇게 저 유모차 엄청 예. 비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어린이집만의 선생님 어린이집만의 차별화를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89페이지 다른 집. 아, 예. 질문 먼저 받고요. 예. 광주보다 더 먼 광양에서 왔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광양이 더 멀죠. 예. 그 96쪽에 브랜드 네임이 차별화 96쪽이요? 네. 예. 쭉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스피드 세븐 24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던데 회사 우리가 월말에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한번 빠르게 결산을 할까? 그래서 스피드 세무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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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페이지 96쪽 98쪽입니다. 99, 예. 98, 99 네, 네. 예. 그 내용은 지금 98쪽에 있고요. 네. 그 스피드 세무 24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해서 성공을 했다는 사례를 책에다 쓰셨던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하시나 봅니다. 네네. 예. 아까 그 김 교수님께서 그 이메일의 제목 말씀하신 것처럼 예. 브랜드 네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제가 꽃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한 것처럼요. 예.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다 이름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차별화되는 거는 다른 세무사보다는 빨리 처리해 주는 거죠. 이것이요. 아마 이게 일본 사례입니다. 한국 같으면은 아마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 뭐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빨리 하는 것이 차별화지만 그냥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화를 알리는 브랜드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런 사례로 들은 겁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부분 질문이시죠. 저도 이게 귀접이를 했던 부분인데 예.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앞에 닉네임을 좀 만들어라고 첫 시간에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할 때. 저는 뭔지 아시죠? 설득박사. 항상 뭐 설득만 얘기합니다. 뭐 설득만 이렇게 닉네임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99페이지 보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을 몇 살 했더니 닉네임을 물어본 거죠. 이름 앞에 붙을 수 있는 네. 닉네임을 오늘 한번 있으시면 한번 좀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있으신 분은 없으신 분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 혹시 또 제일 만만하니까 없음 없다 뭐 있으면. 아 예. 닉네임 있으세요? 저는 인스타에 캔디 옥수이라고. 아 캔디? 네. 그래서 아이 저도 지금 수원에 있는 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하고 있는데. 아 예예. 예. 아이들한테는 캔디라는 게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이미지가 되고요. 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울어도 괜찮아. 그렇지, 말아요. 캔디 소녀 그 캔디라는 하면서 잘 버텨보자라는 닉네임으로 열정을 갖고 살살 해서 그냥 캔디 옥수이라는 인스타 네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캔디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좋네요. 캔디 옥수이. 그러니까 다음에 뵈면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캔디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예. 또 혹시 닉네임 좀 이렇게 좀 발표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건달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건달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좀 해설을 해주셔야죠. 궁금하잖아요. 이제 한국 사회는 예. 모이면 좀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예. 건배사를 하잖아요. 예. 회장 다닐 때 상사가 건배사를 시키면 참 당혹스럽고 좀 갑자기 그것도 시키면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또 대인 관계를 많이 맺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항상 내가 준비가 있으면 자신이 생기고 또 반대로 오히려 사회자나 주최자한테 오늘 나 건배사 시켜줘 이럴 정도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모임도 재밌고 기대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건배사를 연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친구가 건배사 책을 아시다시피 썼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랑 같이 건배사 강의도 하게 되고 제일 처음에 이름 우리 달인 지금은 개콘에서 안 나오지만 달인이 얘기했던 네. 저는 뭐 지리산에서 16년 동안 건배사만 연구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니까 많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건달은 예. 건배사의 달인의 약자 해가지고 하다 보면 제 이름은 기억이 못해도 건달건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게 이미지가 건달처럼 안 보이셔가지고 만약에 이미지가 막 그러면 진짜 건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역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아니시니까 얘기했을 때 궁금하잖아요. 뭐지? 이렇게 했을 때 건배의 달인. 예. 아, 예, 좋습니다. 아, 맞아요. 문전성 씨 또 많이 하시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예. 대상에 맞춰서 어떤 닉네임을 바꾸시는 되게 앞서가신 네. 이사장님. 네. 배워서 남주자. 예, 배워서 남주자도 있고 오늘 그 이 책 좋은 점은 하나 배우면 꼭 거기에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하나씩 써나가신다면 딱 마무리했을 때 아 이제 뭔가 감이 잡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우리 교수님 강의를 좀 모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강의는 6주 코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여기 저 앞에 차례 보시는 것처럼 네, 예, 예.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수업하는 거를 예. 수업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네.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그거는 서로 그런 거잖아요.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또 저기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너무 아까우니까 제 목표는 제가 6주 강의인데요. 강의를 끝난 다음에 바로 1인 기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하는 거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바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시작할 수 있어도 일단은 수업 다 끝나면은 1인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게 네, 그것이 이제 제가 8장의 최종 사업 계획서를 해서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첫날만 이제 1장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두 장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이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장 강점으로 차별화하게 하면 그 다음 주에 사업 계획서의 강점 부분을 거기다가 이제 채워 갖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업 뭐 대학원 수업에 처음 쓰면서 수업하듯이 예, 아예 예. 딱
네. 사업 계획서를 놓고 예. 채워나가는 수업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다음에 여기 사업 계획서 예시가 이제 뒤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고객 가치도 그 다음에 찾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장도 내가 초점 대상은 어떤 걸 대상으로 하겠다. 컨셉은 뭐다. 예. 그 다음에 컨텐츠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또 SNS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최종을 최종 사업 계획서 전에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사업 계획서가 완전히 될 수 있게요. 그래서 6주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주에는 이제 수업을 하지 않고요. 줌으로 1대1로 이제 그동안에 다 한 거를 가지고 예, 한 분한테 한 시간씩. 오. 그러면은 좀 그 수업 듣는 분이 많으면 네. 좀 힘들긴 하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요. 뭐 어떤 그런 단톡방이 있어야겠죠. 예, 온라인 카톡방이 있어서 네네. 카톡방에다 매주 이제 이렇게 그 과제를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 뭐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피드백을 또 받는 거죠. 아, 내 생각엔 혹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가 못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 이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사업 계획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거기 한번 예를 한번 보시면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198페이지 볼까요? 예. 예. 아니요. 그 전에 비즈니스 모델 제2회가 있습니다. 예. 189쪽 보면 네, 189.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캔버스 모델이라고 그러는 것이 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네, 네. 예. 그거를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채워가서 거기에 제가 중고서점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고요. 예를 들면 여기 오늘 김 교수님 알려주셔 오다가 보니까 여기 알라딘 중고서점이 네, 제 아주 그 단골 제가 거기거든요. 왜냐하면 중고서점이면 어떻습니까? 예, 싸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여기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제 비즈니스 모델을 또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채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최종 사업 계획서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쪽에 이제 사업 계획서에 예를 들었고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빈 걸 해놨습니다. 204쪽에. 거긴 선생님들이 채우시는 겁니다. 예, 사업명, 사업의 목표, 상품, 서비스, 자신의 강점, 204. 고객의 가치, 예, 그 다음에 대상 고객, 타겟이죠. 그 다음에 대상 시장, 그리고 컨셉, 포지셔닝, 그 다음에 페르소나 아바타. 예, 이 페르소나 아바타는 고객을 특정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9세, 여성, 미혼, 이름은 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전 이걸 참 좋아하는데 이것을 대표적인 한 명의 고객으로 하고요. 그 고객의 얼굴을 갖다가 그 고객을 가장 대표하는 얼굴을 인터넷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여놓고요. 예.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이제 내 고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줬고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또 김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했는데 또 이 발동이 걸려가지고요. 아니 아닙니다. 막 좋은 거 막 이렇게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발동이 이제 걸려서 네.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객입니다. 그거는 보는 마케팅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끝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고객이 지금 어떤 거를 제일 힘들어하고 있을까 고객한테 그걸 알고 그거 해결해 주면 고객은 저를 신뢰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힘든 걸 도와주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예를 들까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가 됐습니다. 싱글이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동안에
혼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극장에 혼자 가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분이 있을 때 제가 그분이랑 제가 그냥 이 마케팅에서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엉터리로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시간 동안 그분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들어줍니다. 네, 그분 하소연을 다 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식당에 혼자 가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 식당에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요. 네. 뭐 제가 먹은 건 제가 내죠. 뭐 네, 얻어먹지 말고. 네.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 저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당연히. 그겁니다. 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요새 애완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애완견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 근데 직장에 가서 너무 바빠.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그 강아지를 산책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1인 기업으로 뭐 하면 될까요? 도그워커. 네. 그 예. 강아지를 갖다가 한 시간 동안 내가 가서 예, 산책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강아지를 좋아해야겠죠. 그렇죠. 강아지라면 질색하는 사람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강아지랑 같이 해주고 나는 한 시간 동안 산책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예, 운동도 되죠. 예,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처럼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반대로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면 끝입니다. 제가 아까 러브레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났는데 대짜고짜 제가 남자니까 예, 상대방 여자한테 제가 결혼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미친놈이라,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렇죠? 단계가 있죠. 그 단계가요. 그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마케팅 퍼널입니다. 단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매 단계에 다 되는 거는 저는 마케팅 중에서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케팅의 하위 개념의 4P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4P스. 그중에 제가 공부한 것이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그러는 데인데 그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마케팅이 하위 개념이지만 현대 마케팅에서는요. 커뮤니케이션이 마케팅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통은 쿠팡이랑 아니면은 그렇죠. 뭐 저기 네. 어디죠? 저이 오프라인 대형 매장, 할인 매장. 예.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제품 삼성 냉장고가 좋습니까? LG 냉장고가 좋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고객의 우리 제품을 알고 아까 설득 박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고객을 설득하는 게 무조건 설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지. 상대방 얘기는 고객은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지가 왕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첫 데이트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자기 잘난 척만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상대방 여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분이 원하는 거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우리한테는 고객 조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분이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상담 심리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경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커뮤니케이션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 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하나, 마케팅 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거다. 그러면 그렇네. 고객은 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평생 고객이 됩니다. 그렇죠. 연애할 때도 네. 뭐 고민 들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정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 예. 우리 교수님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말씀 들으면서 오늘 질문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예. 뒤풀이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 싶어요. 쭉 그 저는 막 들으면서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요.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 보면
삼특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삼을 좋아하거든요. 삼세판처럼 삼특. 이 책을 보면서 정리해 본 게 첫 번째 특은 내가 특별해야 된다. 그래서 강점 찾기 나왔잖아요. 두 번째 특은 뭘까요, 그러면? 상품이 특별해야 차별화 하잖아요. 마지막 특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한테 정을 주고 되잖아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나를 특별히 대해주면 우리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죠.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볼 수 있었고 오늘 내용 중에 배울 수 있어서 이 세 가지 특을 배우는 시간 됐고요. 또 못다한 얘기는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명함 받으시고 명함 많이 갖고 오셨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받았으니까 복사해갖고 제가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함 막 주고받고 하는 아직 1인 기업가로서 초벌해서 제가. 아, 별 말씀이에요.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주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끝난 다음에 우리 사인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저희가 이제 창직교육협회하고 회전협회가 같이 모여서 네, 이제 말씀하셔도 이제 방송 때문에 끄는 겁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네. 교수님 거기 네네. 저도 이 책을 이제 S24에서 사서 다는 못 봤나 반 정도 봤는데 네네. 너무 잘 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창직하는 사람들 직업을 나만의 직업이 대부분 차별화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창직가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얘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창업이 아니고 창직할 수 예, 있다면 창직. 예. 네, 그거는 뭐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창직을 할 수 있다면. 근데 제가 요 다음번에 저는 뭐 여기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강의하고 책 쓰는 것밖에는 할 줄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번에 책을 쓰려고 그러는 게 이제 여기 아까 선생님들 겹치고 제가 배우려고 그럽니다. 제가 진로에 관한 진로 코칭, 진로 상담, 진로 코칭, 진로 멘토링에 관한 걸 하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대학생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10대들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책을 나온 다음부터 이제 저는 뭐 예를 들면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오전에 8시에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에 점심 먹을 때까지 하면 4시간 반을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놀아도 괜찮거든요. 예. 근데 오전에 공부 안 하고 오후에 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진로에 관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창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겠죠. 10대들한테. 예, 그렇지만 제가 놀랬던 게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쓴 책들이요. 굉장히 좋은 책이 많더라고요. 예, 실무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쉽게.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창직에 관한 것을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 생긴 직업도 있고 없어진 직업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지게가 있고 여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저 하는 예, 그런 직업도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요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새로 생기는 그런 직업도 많을 테니까. 그러면 그런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맞는데 그것이 이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요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랑 관련되는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그런 거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데 예, 저는 지금부터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 중에 링크드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예, 링크드인 하면요. 참 놀라운 게 국제적인 그런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예, 국제적인 그런 큰 기업에서 한국의 그 책임자를 한국의 그 관련되는 뽑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큰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것과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69세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책 끝내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뭘부터 배웠을 것 같습니까? 네, 파이썬 코딩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학원이 좋은 사람도 있고 동영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 저는 책이 익숙해요. 그래서 쉽게 쓴 책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꽤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예를 들면 빅데이터 분석가가 지금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가. 아까 그런 기업에서 뽑으려고 그러는 거를. 그럼 지금부터 몇 세까지 사실 겁니까? 저는 90세까지 살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21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80까지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저는 2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시고 지금. 예예. 예. 길게 보면. 저도 파이썬 배우다가 한 달 만에 포기했는데.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요. 쉽게 가르치는 그런 그렇네요. 단계로 나눠서 쉽게 가르치는 책들도 나왔더라고요. 쉽게 가르치긴 하는데 보다. 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저 그렇게 창직하는 것이 네. 제가 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사장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대답을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예 저는 배웠습니다. 예 저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실 예,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마쳤으니까 예. 우리 사인 빨리 받고 네네.